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네. 잘 지냈습니다. 김영현 후보 청문회가 있었죠, 월요일날? 예, 그 이제 김영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네. 그리고 어제는 박정은 대령 공판. 네. 매우 중요한 진술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네.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 네. 예, 연이은 그 이 저 김영현에서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네. 어. 이 맥락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재판부가 어제 네. 그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하기로 했다. 어, 정말요? 예. 아, 이게 언론에 웬일인지. 그거 나도 못 봤는데. 예, 그게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네. 작년 7월 30일 날 회의에서 그래서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한 거를 직접 저기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네. 네. 아.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답변 안 해도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네. 이런 걸 박정원 대령 그 재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김영현 임명이 중요해진 거지. 하루라도 빨리. 네. 예, 아마도 국회 청문 보고서 그 제출을 한번 대통령실에서 압박하고, 네. 그다음에 바로 임명 강행 절차가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월부터 있을 군 정기 인사에서 이 법무병과들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 재판부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다른 인물로. 저기 성향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판결이 임박해 있다는 거. 글쎄 말이에요. 근데 어제가 한 번 더 증인을 부르게 돼 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 아니 뭐 7차 공판 지금 또 다른 증인이 요청돼 있기 때문에 네. 에, 공판은 있지만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재판부가 바뀌어도 그게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변화된 양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게 네. 그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당사자인데 네.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에 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 뭐 초기에 좀 그러다가 불리해지니까 아, 좀 이렇게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네.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고 그래요. 여기서 드디어 막말이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그 이런 분위기 탓이라고 전 보는데 그 박진희 전 이정섭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네. 여러 그 논란이 있다가 자기는 해병대 수사단이 박정은 수사단장이 유가족으로부터 수사 지휘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도 이 봤습니다. 야, 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근데 유가족이 뭔 수사 지휘했냐? 아무런 그 저기 뭐 방향 제시를 한 게 없어요 유가족은. 유족들까지 들먹거리는. 유가족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에서 이태원 참사 이르기까지 이제 유가족 공격하기가 군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야 이제 해놓고 그런 막말을 하니까 박정훈 대령한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네. 지금 들은 얘기 할 말이 없냐 발언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박 대령이 정말 사악한 인간이라고 보여진다.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비하하는 용어를. 하면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 대해서 사악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김용현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들 기는 거예요. 다. 아, 이제 사냥개가 되는 거지 이제. 충견이 되는 거야. 벌써부터 이게 말하는 태도가 딱 바뀌어요. 근데 재판부가 바뀐다 할지라도 기존 재판부에서 그 판결문 같은 것들을 미리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근거들을. 그럼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 글쎄 뭐 어떤 시기든지 간에 뭐 인사가 만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군 검찰과 증인들을 벌써부터 이 아주 맹견으로 조련하는 듯한 모양이 보이고 이런 게 재판부의 압박이 가해지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장관은요 군 내에서는 법원 대법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노릇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는 게 군은 이미 계엄 사태라고 봐요 나는. 그래요? 이미 계엄 상태다죠. 계엄 사령관이 왔다.
이래가지고 윽박질러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 지금 신원식 장관도 우리가 그 참 퇴행적 인물이라고 보지만 그건 상대도 안 된다니까. 그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뭐 뭐라 그랬더라. 뭐 청문회가 청문회는 듣는 자리입니다. 정치 선동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 변화벌 얘기를 다. 김민석 의원한테는 그래서 대통령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대통령 출마한 적도 없거든. 이거는 그냥 그 오만한 게 아니라 사실상 뭉개버리겠다 하는 협박이에요. 니를 까부지 말아라. 아, 제가 보기에는 협박이에요. 계엄령 떨어지면 얘들 다 우리가 가택 연금하고 다 집어넣을 거야. 군인들이 찾아갈 거야. 아니 그런데 내가 오늘 김용현에 대해서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 하나를 소개해. 아 그러시죠. 예.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딱 견적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읍시다. 예. 김용현이 그 삼성 장군의 1차 진급자가 아니라고. 2차까지 물 먹고 뒤늦게 3스타에 진급이 됐어요. 네. 그때 국방장관이 박근혜 정부 그 마지막 국방장관이 한민구 장관이시죠. 한민구였죠. 예. 근데 어쨌든 3스타 진급을 했거든요. 박근혜 때 한 겁니까? 그럼? 네. 그리고 그 군의 최고 요직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군내에서 가장 선망받는 아주 최고의 요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스타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사성 장군 진급에 실패한 거거든. 아, 문재인 때.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불미스러운 17사단장 시절에 병사 사망 사건에 이제 익사 사건. 사인 조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군복을 벗고 나왔지. 나왔어요? 네. 그 골프장 갔거든. 네. 그런데 거기서 한민구 장관이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전 장관이. 군 골프장에서. 근데 한민구 장관이 육사 31기라고. 네. 김용현은 육사 38기라고. 예. 그러니까 7년 선후배면 하늘 같고 장관 출신한 자. 또 육사에서는 아주 그게 계급 서열이 대단하더라고. 아, 대단하고 장관 아닌들한테. 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이 반가워한 거야. 자기는 김용현을 잘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김용현 왔구나 하고 이렇게 툭 치면서 아는 체했는데 반응이 없더래. 김용현 그게 언제 얘기예요? 아 이제 문재인 정부 첫 해지. 첫 해. 첫 해인가 둘째. 그랬는데 반응이 없더래. 그래서 이 자식 봐라 이러고 있는데 골프를 다 치고 나가는데 또 마주쳤대. 그 일행도 꽤 있었대요. 그쪽 일행, 이쪽 일행 해가지고. 어이 김용현. 저기 뭐냐. 요즘 어떻게 지내? 해서 인사말을 건넸나 봐요. 이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반응인데 진짜 이 방송에 옮길 수 없는 쌍욕이 나온 거야. 김용현 입에서? 어. 왜? 네가 뭐 거의 반말로 그때 진급도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진급을 장관 탓을 하면서 뭐 쌍시옷이 들어가고 정말? 쌍기역이 들어간 말을 확 내뱉어 버리는 거야 이게. 쌍기역은 뭔가? 쌍시옷은 뭐 대란? 쌍기역은 뭐지? 그 요게 다 나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장관이 이놈 봐라 그랬는데 어디서 뭔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자기는 저기 뭐냐 그 김용현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는 거거든. 한민구는. 근데 떨어진 사연이 있더라고. 투서가 들어온 진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보고 검증이 안 되면은 일단은 진급에서 보류시키자. 그 당연하죠. 이런 원칙이 있었대. 네. 그래가지고 진급이 안 된 거래. 예, 1차 진급이. 그건 육군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얘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때. 아. 그래가지고 네. 지들이 그렇게 육군에서 정한 원칙을 갖고 한 건데. 네네. 그런데 이제 막 어디서 뭔 얘기를 듣고. 네. 그래가지고 한 장관한테 쌍욕을, 이건 막말이 아닙니다. 쌍욕을 퍼본 거예요. 근데 이게 육사 선후배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어떤 군인의 어떤 그 도덕과 품성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하극상이네 완전히. 거거든. 그때 육사 7기 기수나 차이가 나는데. 둘다 예비역이지만. 그래가지고, 야, 저런 패륜이 있냐. 폐륜이구만. 이랬는데 경무처장 시절에 이 호시 탐탐 국방장관 내려올 그 국리를 하니까. 아, 그 욕심이 있으니까. 아, 욕심이 네,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죠. 근데 내가 아는 예비역이 김영현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친한가 봐요. 근데 조언을 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네. 그 우선 예비역들 사이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게 한민구 장관에 대해 대든 사건이다. 이건 너무 악성 소문이라 이게. 육사 악성이다. 출신들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 귀여운 놈이구나. 아니 그리고 지 진급을 위해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 군인이라고 하는 거거든. 기회주의. 그래가지고 군 내에서도 참 터부시 되는 건데. 사실은 언제부턴가 군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옛날에 제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예비역들 일에 만나는데 누가 정당에 가입하고 기웃거린다,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벌써 저기 뭐냐, 일단은 하급 인간으로 제외시켰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게.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문화와 품성을 받고 스스로 존중을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런 풍조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줄 서.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자기들이 모욕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김영현한테 네. 한민구 장관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라. 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이 정도는 해야 예비역들 사이에서 여론은 좀 우호적으로 돌려보내지. 어떻게 그런 거를 안 하고 장관을 나가냐. 이래가지고 자기는 진심으로 조언을 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때니까 이미 지나간 거죠. 근데 그 뒤로 한민구 장관한테 그런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안 들리거든. 성깔이 아주. 그리고 저기 보통 국방장관이 역대 그 장관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문받는 그 행사도 잘한다고.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선배 장관들 이렇게 불러서 그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하겠어요? 안할거 아니야. 또 쳐다보면 쌍욕할 거 아니야. 야, 내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은 저런 패륜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기 뭐냐 이거는 그 한민구 장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어떤 거 패륜이 있었던 거고 네, 또 있어요. 한건더 있어. 뭐예요? 그건 또 누구한테 또 그랬어? 그때는 현직 장관한테 대해서 또 이번에는 그게 뭐냐 하면은 저기 뭐냐 포스타 진급에 실패했을 때 그때 장관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송영무 아, 송영무 장관? 그, 저, 남북 정상회담 할때 가갖고 북한에, 저거 같이 저것도 하고 막, 뭐이 양반도 오래간 장관은 아니에요. 네. 불과 1년 남짓하게 했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 송영무 장관도 육사 출신 아닙니까? 회사. 회사구나, 회사. 그랬는데 그 이제 국민권익위에 네. 이제 자기가 사단장 하던 시절에 병사 그 사인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기 투서가 들어갔단 말이야.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저기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거 투서를 한 사람을 민정수석실에서 접촉해서 내용을 청취했나 봐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관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시도했던 거야. 네,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적격 명단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용현이, 이제, 진급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그, 송영무 장관을 찾아간 거지. 아,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그냥 읍소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충성을 위해 제가 한몸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바뀌었네, 완전히. 그러면서
청와대 말 좀 잘해 주십시오. 어. 자기 얘기 좀. 그러니까 송영무 장군이 짜증이 나는 거야. 어허. 이게. 아니 이건 국가기관이 한 일인데 자기 보고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업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정 억울하면 그 연대장이 그럼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고 아니냐. 그렇지. 그걸 다퉈라 차라리.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지. 그래야지 뭐 네 국가기관이 한 걸 가지고. 그래서 물리쳤어. 아, 송 장관이.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분위기도 있었겠지. 근데 이게 훗날 그 뒤에 그 한민구 장관한테 막말 사건을 전해들은 예비역들의 심정으로는 그 이전에 송영무한테 가서도 막말을 하지 않았겠냐. 라고? 이렇게들 많이 추정을 하는데 송영무 장관은 그게 아니라 거의 와서 졸라대고 거의 울다시피 했다. 그렇게 포스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포스터 되면 뭐가 이렇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장관 그 저 바지가랭이 붙들고 이걸 하고 또 저기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 또 선댔겠네. 선대서 그냥 뭐 로비하고 뭐 로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저 임성근 사단장 뭐 구해주자고 로비의 설 그거 나오는 시나리오하고 유사해요? 똑같아.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실패했지. 사성 장군이. 아, 안 됐어요. 구제를 못 받았죠. 그리고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치보복으로 그 연대장을 고발을 한 거야. 투서를 한. 아 그래요? 이번에. 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단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증인으로 내세워서 20명 가까이가 뭐 그 사단장 편을 드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재판에서 그 연대장을 실형을 때려요. 정말? 그 감옥 가 실제로. 아주 무자비하게 짓이겨버렸지. 그랬는데 일단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저기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가긴 틀렸고 그래서 2년인가 지나서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고. 아 그래요? 아 그때 입당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후반기쯤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한테 줄을 댄 거죠. 윤석열 캠프 1호라 그러던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그 뒤에 김용현이 그 인수위 때 방송 나와 얘기하는 거나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랄까? 이 이글이글 불타는. 그래요? 말이 이게 진행자도 쩔쩔맬 정도의 막말을 방송에서 하거든. 그래서 청문회 때 야, 니네들이 다 민주인 쪽에서 예산 잡아줘서 했는데 왜 뭐 말이 많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정치보복이 시작된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보면 신원식하고 달라요. 신원식은 이데올로기형 그 저기 군인이거든. 일본의 충성 뭐 그런 거. 근데 김영현은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보수에도 적응할 수 있고 진보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문제는 그 자리를 이데올로기가 아닌 개인의 원한과 출세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탐욕이 대단한 사람이겠구만 아주. 그러니까 저런 자가 79년 12.12 때 전두환이라고 장관이고 뭐 육군 참모총장이고 없잖아. 가차없이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딱 차지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맥락을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저기 뭐냐 보면은 거친 유연해 보이지. 보수 진보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한 이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저기 본인의 어떤 그 세력화 그다음에 본인의 출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지. 결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벌어진 거는 저건 계엄령 협박이라고 봐야 돼요. 아,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기 뭐냐 그 계엄령 얘기를 주로 김민석 의원이 많이 질문을 했죠. 많이 하고 네. 네. 박선원 의원도 했고 예, 그러는데 거기에 그 저기 한남동 관저에
그 군의 핵심 요직 3인이 가서 방첩사령관하고 협의를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어쨌든 사적인 공간에서 만났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 자체가 벌써부터 그 이거 저 직권남용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군에 관한 지휘감독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중앙부 출신이 그 중에 둘이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왜 관저로 불러들였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방장관 그 이상의 권력을 꿈꿨던 거거든. 이게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거는 김용현입니다. 경호처장이니까. 네. 경호처장이기도 하고 사적인 공간 그, 그 관저를 관리하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술을 가장 많이 마셨다 그러거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제 나와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대한 그 고압적 태도를 이래 보면은 원래 고압적인 게 아니라 나는 대통령의 분신으로서 하는 고압적 태도. 그러니까 만들어진 오만이라니까 이게. 대통령 권력은 내 손에 있다. 이걸 까부지 말아라. 김민석 의원한테 그러니까 넌 대통령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그런 태도가 나온 게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드론에 뚫리고 풍선에 뚫리고 도감청에 뚫리고 사실 그거 내가 유튜브에서 늘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호처장 자격이 있냐? 대통령이라면 잘라야지. 사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요. 그렇지. 북한, 북한에서 김정은이 보낸 게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져 버렸잖아. 네. 언제든지 뭘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저기, 저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죠. 이런, 그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네. 근데 이거는 오만하지만은 코미디 같은 오만함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세요? 누가 봐도, 저기 뭐냐 저 대목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엉뚱하냐 김민석 의원이 무슨 대통령 출마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래서 야당 대표하고 한판 싸우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김민석 의원하고 대통령이 뭔 관계가 있어? 자기가 출마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디선가 만들어진 답변이구나. 그저 이재명이나 누가 저 추미애가 누구건 쳐들으면 한방 조지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기 이 준비해온 뭔가가 만들어진 오만함이라는 건데 내가 그 보수 언론의 기자 하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뭐 청문회 준비 잘하라고 덕담으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넣었더니 김영현한테 답변이 왔더래. 뭐라고요? 걱정입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어이구. 그러니까 속으로는 쫄고 있거든. 그렇지, 쫄지.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뭐냐 현장에서는 이제 이 가식적인 포장을 하고 나온 거야. 세게, 세게 대통령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 충견의 이 저기 멘탈로 무장을 하고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방이 벌어지는데 딱 보면 협박이에요. 협박이야 완전히. 협박이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왔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 무엇보다도 군이 골병 들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 나는 제일 충격적인 게 그 한민구 장관한테 그런 식으로 치받았다는 거. 아니 이건 한민구 본인 증언입니다. 저기 어디 떠도는 소문 얘기가 아니라 한민구 장관 본인이 이걸 몇 군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 큰일 날 놈이다 저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알기로 윤석열하고 이미 손 잡았을 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내가 정확치가 않은데 추앙고 인맥으로. 내가 알기로는 시점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윤석열하고 곧 내가 정치를 할 건데 넌 끝이다. 그렇지. 그렇게 알아들은 거지. 본인이 의도가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군인사에서 한민구 장관 라인들은 다 끝났네. 아니 원래 그 라인이야 뭐 박근혜 때 라인이니까 이제 뭐 거의
남아있지는 않을 건데 또 육사 30일기는 이제 전설의 기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정치보복 수사하는 것도 김영현이가 자기 징검 안 시켜줬다니까 야 문재인 조져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그거야 뭐 다른 라인에서도 뭐 김용현 아니라도 뭐 차고 넘치니까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은 그런 멘탈로 이 간신들이 통일이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제 나라 황공이 왜 비참하게 죽었는가 딱 그 논리예요. 자 그럼 의원님 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용현이가 제2의 차지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과언이 아닌 것 같고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해지는 건 윤석열, 김건희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 완전히 간신들 사이에 있거든요. 아, 그리고 김용현이가 무력을 장악하게 되잖아. 그렇지. 제일 무섭지 그게. 그러니까 군대, 경찰 이 세력을 장악하니까 윤석열 까부면 야 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네 나중에 가면. 그렇지. 김용현이 이렇게 흠이 많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면은 이태원 참사부터 우리가 다 봤지만 굉장히 그 저 어떻게 보면 탄핵 1호 아닙니까 이 그렇죠. 정부에서. 예, 그렇지. 김태효 또 중일마 발언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들이 자신의 그 생존과 이런 어떤 그 방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더 장악하고 그 저기 조종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네. 언제든 자기들은 물러나면 이런 거 다 이제 결산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세월호 차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건 충분히 알겠지, 지네들이. 그래서 저기 제 나라 황공의 3대 간신 그 저기 뭐냐 수조.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저기 방언, 수조, 여가, 여가, 개방. 여가 내가 들어봤어. 이 수조 이놈은 저기 뭐냐 그 저 스스로 거세를 해서 스스로 환관이 돼서 왕 가까이에 간 거고 왕 가까이 가려고 스스로 거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중이라는 충신의 복에 지 몸도 저렇게 저기 훼손을 할 정도면 남의 몸을 아끼겠는가? 이랬고 그다음에 여가 저기 임금이 이제 모든 세상에 맛있는 걸 다 먹어봤다.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 아들을 구워 삶아서 요리해서 네. 바치는 요리사. 개방. 네. 황공의 옆에 있으면서 예. 부모를 17년간 한 번도 안 찾아봤다. 네, 네. 그러니까 아들을 구워 삶아 바치는데 만 백성을 사랑하겠는가. 네. 그다음에 부모까지 버렸는데 예. 저기 과연 공경하겠는가 네. 이러면서 관중이 죽을 때 절대 그 세 명의 관신을 접근 금지 시켰는데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그거 저기 가까이 하지 마시라 그랬거든. 근데 결국은 그 말을 안 듣고 가까이 해버렸단 말이야. 그 즉시 왕을 장악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냉방에 갇혀서 굶어 죽었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신이 방 안에서 말로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게 비참해지는 거지. 이게 3대 간신이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저기 권력욕과 명예 출세욕 또는 어떤 영혼을 갖다 바친 자들이 딱 이렇게 간신 그룹을 형성해요. 이게 제 나라 황공시대. 그 사람이 김영현, 김태효, 이상민 세 명이다 이거죠? 사실은 더 있죠. 더 있겠지. 십상시까지 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간신들한테 인식이 편향될 때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걸로 망했고 네네.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와서 2003년에 조지 부시가 네오콘이라는 그룹에 둘러싸이면서 아, 그렇죠. 완전히 이제 골로 갔다가 그 2006년에 중간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 잘랐지. 네. 그때 울포위츠, 럼스펠드, 라이스 다 잘렸지. 그리고 말년에 겨우 정상화가 돼요. 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의 황당한 기자회견은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인물의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맛이 간 거죠. 뭐 달나라 임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달나라 대통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밑에 어떤 두터운 간신 집단들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이게 설명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아,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제일 비참해지는 건 윤석열, 김건희라니까. 김건희도 눈에 안 보이겠지. 네. 경찰력, 군사력. 그 맨날 뭐 특검한다 그러면 벌벌 떨고 지정치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장의 사진이라도 내보여서 쪽방촌에 가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호감을 주려고 그 많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이것도 관심들이야. 그렇게 하면 김건희 위신이 더 떨어진다는 거를 갖다가 저기 파악하고 냉철하게 이걸 어떻게 좀 PI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프레지던셜 아이덴티티 네, 이걸 네. 만들어 나갈까? 이걸 참모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놈들 없이 그냥 사진을 왕창 뿌려버리는 그게 지 보수 죽이려고 그러는 간신의 행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영현이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윤석열이 나락에 떨어지고 망하는 걸 막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일단은 대통령이 외부의 그 여론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못하게 아... 심지어 국민의힘 연찬회나 한동훈 지도부 만찬도 취소하게 한 최근의 행태들 보면 대통령과 주변을 다 끊어놓는 조치지. 문제는 이런데 넘어간 어리석음이 죄라는 거예요. 저 윤석열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 아유, 이제는 하여 내 입이 더러워져.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장악돼 버렸다. 그래서 중간중간을 끊어놓는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추석 지나면 여론조사가 확 떨어질 거야. 막.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직원을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전에 대통령과 연이 있었던 뭐 김한길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쪽은 다 간 거야. 또 나경원이라든가 조금 합리적인 이런 그룹들은 이제 거의 소멸을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한동훈도 이제 응징하고 이런 순서로 봐야 이 대통령실의 간신들이 활개치는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지. 박정희 말기랑 유사한 것 같네, 느낌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됐느냐. 탄핵 때 개헌 프레임이 돼버린 거거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뭐 의정 대란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건 다 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 때 개엄은 이건 존재에 대한 투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저 야당이 하는 짓은 다 나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야. 날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야당이 얘기하는 개엄은 뭐야? 저 대통령이 우리 입법부 제거하려는 거야. 국정 무력화하려는 거야. 존재에 대한 그 투쟁의 프레임으로 9월 전국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쟁이 아닙니다. 정쟁이라는 거는 정책이나 술술을 갖고 하는 건데 이건 존재에 대한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러니까 이 탄핵론도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도 점점 망상이 커지면서 개헌보다 더한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쥐가 몰리듯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 투쟁이 되는데 이건 내전 상태거든.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실패 국가로 가는.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어. 몰락하는 실패 국가로 가는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일본의 우익이 커져가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든 찍어 눌려야 되는. 그래서 그 식민지 네. 근대화론이 조선인은 분열한다는 거 아니야? 네. 조선징들은 분열한다. 네. 취도층의 분열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예. 부분들까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개엄 얘기라는 건 난 예방적 조치라고 봐요. 네. 꿈도 꾸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네. 경고인데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탄핵과 개엄의 충돌로 그 정치 프레임이 짜여지게 되는데 이건 존재론적인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정치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면은 저기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어요. 빨리 끌어내리는 거에는 없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총력을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무원칙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명분이고 국민의 민심의 바다 위에서 그 민심을 결집해서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기획으로 했다가는 또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거죠. 네. 촛불 항쟁은 민주당이 주도한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시민들이 주도한 거. 맞아요. 그런 흐름에 순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9월, 10월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대일대 회전이 벌어지겠군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